라고 하면 예. 대부분 이제 아, 첫사랑? 아, 그렇진 않고 좀 제가 좀 우연찮은 기회에 방송을 데뷔를 하게 됐어요. 네. 중학교 2학년 12월 달 이제 중3 올라갈 때 연기자 되고 싶어서 연기학원을 등록을 했는데 등록하고 얼마 안 돼서 전화가 온 거예요. 집에 내일 인천의 어느 고등학교에 공룡 선생이란 드라마에 학생으로 아우. 출연을 해야 되니 저 오라고. 공룡 선생. 네. 그래. 우리 다른 반이더라도 같은 반 친구처럼 잘 지내자. 나도 다니고 싶어. 그러니까 같이 다니자는 소리야. 저는 제가 이 드디어 데뷔를 하나 보다. 그리고 갔는데 그때 김희선 씨도 예, 그분들이 다 이제 계시긴 했는데 저희는 갔더니 이제 보조 출연이었던 거죠. 예. 언니 오빠들과 함께. 그래서 그날 첫 촬영 예정돼 있던 어떤 여자 주인공 언니가 있었는데 네. 그 언니랑 저랑 이렇게 바뀌게 됐어요. 어머, 어머, 현장에서요? 현장에서 바뀌게 됐어요.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하게 됐던 건데 그때는 메이크업도 다 제가 직접 하고 중3이 뭘 알겠어요. 근데 막 거기서 어깨 너머로 본 걸로 막 메이크업하고 막 이렇게 머리도 그냥 띵 묶고 하는데 옷은 참 안 되는 거예요. 옷은 한 회에 다섯, 여섯 벌씩이 필요한데 아무리 이렇게 해도 언니 옷 막 하고 작은 언니 옷, 큰 언니 옷 해도 2, 3주를 정말 버티기가 힘들 정도로 힘들었어요. 아, 부모님은 같이 안 오셨어요? 예, 저는 잡초처럼 늘 자라서 그런 게 없었거든요. 혼자 다녔어요. 메이크업 박스 들고 자석버스 타니고 다니고 막 그렇게 다녔었는데 예, 중학교 때부터. 그랬는데 어느 날 협찬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. 아, 연예인 협찬이란 게 있다. 그래서 엄마랑 고민을 하다가 집 근처에 그 스테파모라는 그 네. 브랜드가 있었어요. 있었죠. 예, 네, 예. 거기에 겁도 없이 둘이서 손을 잡고 피자 라지를 탁 사들고 막 간 거예요. 가서 이력서 같은 게 왠지 필요할 것 같아서 A4 용지에 김소연, 공룡 선생 2회 출연, 뭐 앞으로 출연 예정 하고 이제 프로필 사진 넣었으니까 학생증 복사해서 이렇게 딱 붙이고 그래서 그걸 봉투를 딱 들고 피자 라지를 딱 들고 이렇게 간 거예요. 그래서 그걸 딱 드렸는데 그때 딱 정말 유명한 연예인 언니, 그 당시에 신윤정 언니라고 계셨어요. 네, 네, 네. 예, 그 언니가 반납을 하고 이런 걸 제 눈으로 본 거예요. 그래서 아, 난 안 되겠다. 저렇게 유명한 언니가 하시는데. 그랬는데 딱 갔는데 어떤 남자분께서 흔쾌히 그냥 우와. 읽어보시더니 알겠습니다. 오늘 출연하세요. 가져가세요. 해주신 거예요. 우와.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정말 너무 감사해서 그때 심정으로는 아, 정말 내가 꼭 잘 되면 진짜 진짜 보답을 어떻게 해서 해야지 했는데 참 바보 같게도 잊고 살았던 거죠. 그래서 너무 죄송하게도 그랬는데 고3 때쯤에 한 3년 후쯤에 TV는 사랑을 싣고 해서 연락이 왔었어요. 네. 누구를 찾아주겠다. 네. 그래서 제가 그분을 얘기를 했는데 그분 말고 그냥 짝사랑을 했거나 첫사랑이거나 이런 남학생을 찾아달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결국은 또 못 찾고 못 찾았어요. 네, 그래서 그 남자를 찾습니다. 아, 그런데 그 협찬을 네. 도와주셨던 남자. 예, 정말 그때 진짜 중학교 3학년 때 아무것도 모르고 데뷔를 했는데 그게 호의를 베풀어. 그렇게 진짜 아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까지 기억하지 네. 않아도 될 만한 분일 수도 있어요. 그런데 그 당시 굉장히 고마워. 네, 너무 너무. 그리고 또 좀 매장이 없어서. 그 인상이 좋았어요? 잘생겼어요? 예, 되게 호의적인 인상도 갖고 계시죠. 호의적인? 예. 예. 호칭이? 제가 그때 기억을 실장님? 제대로 해줄 거예요. 성만 류 씨셨어요. 류 실장님? 예. 류 씨 성을 가지신? 그 직책은 모르겠고 류 씨 성을 가지신. 주인은 아니었나 보네요, 그럼? 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저희 엄마랑 왜냐면 그냥 빌려주기만 하셨으니까 그 자리에서 직접 이렇게 가져가세요라고 네네네 해주시고 매번 네 그러면 묵묵히 항상 해주시고 또 엄마가 뭐 사러 가시면 직원 세일도 해주시고 네, 정말 너무 실장님 실장님이라고 우리가 그러라고 류 실장님 한번 불러보세요. 아. 지금 자리에서 진짜 지금 자 큰 소리로 네. 류 실장님 한번 불러보세요. 실장님 아닐 수 있는데. 예. 그래서 류 실장님이라고 하고요. 네. 류 씨 아저씨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. 뭐 여러 가지 코너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. 류 씨. 예. 류 실장님. 자, 한번 더 크게. 크게. 류 실장님 나와주세요. 한번. 류 실장님 나와주세요. 큰 소리로. 류 실장님. 류 실장님. 나와주세요. 더 크게. 류 진짜? 더 크게. 류 실장님. 어떻게. 나와주세요. 마지막으로 류 실장님. 나오시는 거 아니죠? 울려고 해요. 어떻게 한 번만 나와주세요. 아이고 아이고. 동현이 형 뭐 한 거예요? 예? 몰라. 일이 이렇게 가질 줄도 몰랐는데.